안녕하세요, 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뿅뿅. 하트 뿅뿅. 예능 프로그램 요새는 어떤 게 좀 재밌나요? 저는 약간 좀 리얼이 더 좋아요. 왜냐면 대본도 없고 진짜 우발적으로 나왔을 때 연출되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재밌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연애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하트 시그널인데요. 네. 등장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제 인물입니다. 네. 배윤경 씨.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시죠. 문채원 씨를 약간 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혜리 씨도 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서지혜 씨 역시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지혜 씨 같은 경우는 눈웃음이 거의 100%. 세리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엄친딸의 스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공연 홍보를 하고 계시고 현재 휴가 중이셔서 가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신다고. 아, 가족에서 산후조리원. 그 산후조리원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산후조리원이라고. 아, 근데 나 좀 씁쓸해진다. 왜요? 엄친 딸인데 하트 시그널에서는 인기가 제일 없는 여성. 근데 여성에게는 인기가 진짜 많죠. 여성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남성에게는 정작 한 표도 못 받아. 자, 그리고 신하라 씨가 추가로 영입이 되셨습니다. 정말 미스 코리아다. 아. 나는 미스 코리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미스 코리아다. 라는 게 느껴지는. 강성욱 씨와 현재 러브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네, 강성욱 씨 뮤지컬 배우로 33살이신데요. 굉장히 네. 말이 많으시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강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김세린 씨. 아, 제가 짠하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분이 장천 씨를 좀 좋아합니다. 장천 씨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마련했는데 나도 좀 이제 여자로 봐주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짠하게 만들긴 했는데 장천 씨가 뭐 받아줘야 말이죠. 근데 장천 씨는 배윤경 씨를 좋아했고 배윤경을 사이에 둔 두 남자의 날카로운 신경전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남자 누구냐? 장천 변호사 네. 33살이시고요. 네. 그 서주원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립니다. 카레이서 24살이십니다. 아, 걔 노안이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남자가 세 명이 있다면 네. 세 분 다 제 스타일이 조금 아니신 것 같아요. 연애는 장천 씨와 해야 됩니다. 한 여자만 보질 못해요, 이분은. 이렇게 노선을 갈아타는 남자는 네. 놀 때 만나는 남자입니다. 장천 씨는 조금 뜨끔하시겠네요. 좀 뜨끔해야 됩니다. 아니, 서재 씨 좋아한다고 했던 지금 몇 주,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에서 배윤경 씨, 뒷자리에 탔어요, 심지어. 배윤경 씨하고만 막 노가리 까시고, 서재 씨 나몰라 하시고. 물론 서재 좋아하냐? 제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봐도 알아요. 서재 씨 왜 욕먹는 것 같아요?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본인의 진실된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많이 갈리더라고요, 의견이. 끼부리는 게 아니라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이다. 야, 그건 아니죠. 아, 왜냐면 배윤경 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1편에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신 모습이었죠. 동공운동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동공운동, 동공확장자.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남자가 보는 여자, 여자가 보는 여자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이분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서지혜 씨가 대학생이잖아요. 취업 안 됐다고 우는 거? 그럴 수 있지만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지혜 씨 만약에 취업에 합격이 됐다면 지금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이 방송도 보지 못하는 고시생들 땅치고 울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방송 나온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 씨? 네. 원래 본인의 그 100% 매력 있잖아요. 눈웃음. 어떤 역경도 이런 눈웃음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울음으로 해결하시는 건 좋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웃음을 팔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울음으로 동정표를 얻으려는 건가요? 제가 너무 돌직구인가요, 지금? 뭐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엄연히 따지면 윤경 씨도 주원 씨 노선 탔다가 장천 노선 타고 그러고는 있어요. 아, 그래도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딸기만 먹을까, 초코만 먹을까 골라야 되잖아요. 하죠. 여자는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남자는 안 돼요? 남자 안 됩니다. 결혼을 굳이 셋 중에 한 놈이랑 해라. 서주원 씨. 네, 서주원 씨와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결같습니다, 남자가. 방송을 위해서 노선을 갈아탈 수도 있고, 네? 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호감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아까 신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스코리아다 써져 있다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윤경이다. 결혼은 재미없는 남자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강성욱 씨 뭐냐?
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냐 하면 연예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인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 저같이 느끼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TV 시청자 토론 오청자와 함께했고요. 하트 시그널 네. 이렇게 연애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네.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이야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노가리 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배윤경의 선택은. 근데 사실 최종은 서주원일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너도 당해봐라 이 자식아. 장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최종에서 장천 한번 버려주십시오. 자업자득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진짜. 시나리오까지. 네. 이제 곧 남자 새로운 입주자가 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TV 시청자 토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입주자가 오고 우리 오청자가 또 노가리 갈 게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